자, 화면 좀 열어줘봐요. 이 양평군 관내도 양평군. 예, 예. 중요한 건 여기서 서울서 하남이나 남양주를 거쳐서 여기 양서면 있죠. 오늘 저희들이 저기 오다가 밥 먹은 옥천면, 옥천냉면 예, 옥천, 있죠. 옥천, 이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 리조트가 있고 이 북한강을 따라서 양서면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북한강 아니에요? 이게 북한강인데 예, 예. 북한강 건너서 가야 되는 길을 북한강을 건너지 않고 남쪽으로 광주시를 통해서 여기 강상면 있죠. 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이것을 보시면은 예. 이게 우회가 원 아닙니다. 이게 원아. 여기서 이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예. 송파하고 하남 경계가 있어요. 예. 그 우리 어디 갈 때 하남 IC 예, 하남 그쪽 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남양주를 건너서 북한강을 건너가요. 예. 건너갔고 이게 이제 여기는 양평군이에요. 양평군 예. 일로 가는 것을 예. 그러면 혹시 이 지도를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 북한강 예. 이게 여기가 양수리 아닙니까? 예. 양수리 예. 양수리에서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데죠, 거의. 예. 예. 밀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서울에서 그 양양 가는 저 춘천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예, 예. 그가 많이 체증이 생기니까 예. 그 교통을 분산하려고 이 도로를 만든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엉뚱하네 이것을 가위표를 치고 요 밑으로 해서 예. 하나 서울 송파에서 떠나 가지고 하남을 거쳐서 광주로 들어가요. 광주시로. 예. 여기 광주 아니에요? 광주. 예, 예. 광주 그 태촌 그쪽에 이제를 예. 거쳐서 예. 이제 여기 강상면을 오는 거예요. 그럼 전혀 양평군하고는 관계없는. 여기만 양평군 거기만 약간 양평군이고 예. 지금 거기는 사람도 안 사는 지역이잖아요. 별로. 살기는 살아요. 예, 살기는 살아도 예. 많이 안 사는 예, 지금 지역. 지금 최은순이가 갖고 있는 땅 그쪽은 산이니까 옛날에 이제 살던 집터 하나씩 있고 그 밑에는 마을 회관도 있고 살긴 살아요. 지금 최은순 땅이 저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죠. 저 도로가 합쳐지는데. 예. 예, 거기죠, 거기 지금. 여기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서 예. 좀 떨어져 있는데, 예. 예. 떨어져 있는데, 거의, 예. 이제 이것은 어디가 종점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할 것이냐. 일하는 것이 손바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동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죠, 뭐 다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 먼저 기존하는 27km래요, 이게. 27km 해가지고, 공사비가 약 1억, 1조 4천, 1조 2천. 2천. 2천 정도인데, 이 공사를 이렇게 내 아래로 변경하면은 2km가 늘어나고, 공사비도 뭐 1억 4, 1조 4천 얼마. 2,500억 정도. 그러니까, 저 공사를 변경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2,500억 정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교통 어떤 그, 혼잡한 지역에서 교통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예, 저렇게 정 회장님 예. 저거 이렇게 기사나 보시면서 예. 저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그 저기 원희룡이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왜 바꿨다고 하는지 예, 설명했어요? 그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나 봐요. 없지. 그리고 이것을 40일간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가지고 예, 예.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난 5월 8일 날부터 20일까지 뭐 11일간인가 했고 22일까지 해서 끝냈대요. 그것도. 끝냈으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이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지. 예, 하는 것 같아요. 군사문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이거 지금 국회에서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도면 국회 교체위원회 교통위원회 열어가지고 현안질의 해가지고 왜 이게 했냐고 따져야죠. 이제 야당은 앞으로 따지겠죠. 그렇죠. 따지겠죠. 예, 따지겠죠.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방송한 후에 김건희나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취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취소해서 자기들이 내막은 자기들의 아무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원한 대로 해라. 우리는 그걸 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 오늘 제목이 후안무치 아니에요? 예. 그 후안무치가 그 여기 허겠어요? 근데 후안무치면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아. 난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고소고발. 고소고발. 윤석열 일당은 소시오패스. 적반하장의 고소고발, 또 이런 땅 문제까지 있는 거죠. 아까 방송하면서, 어때, 아까 우리 현장에서 방송했잖아요. 누가 전화 왔잖아요. 예.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더 도둑질이 먹은 게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그 조그만 니에 동네에 18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현재 나타난 것만 그렇죠? 18필지를 갖고 있다는 거 저만 해도 일반인들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땅 한 필지도 없는 사람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뭐 50%가 넘던데요.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저도 다 뺏기고, 뭐, 경매당하고 뺏기고 없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잡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아까 그 어떤 여성분의 제보에 의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방팔방에 해먹고 있다 이런 식의 제보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건희의 또 치은순에 윤석열의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의 행동은 계속 진행형이다. 언젠가 큰 게 터질 거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해나오는데 자기들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 나는 이런 생각하고 올 안으로 어떤 큰 문제들이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